제거해서 끊어버리고. 미혹이라는 게 딴 거 아닙니다. 인과 모르는 게 미혹이에요. 인연의 도리 모르는 게 미혹입니다. 여시 이류 어법계로다. 이와 같이 법계 논일도다. 이러한 이치를 알고 법계 논이는 거예요. 제목을 재고 소멸이라 고통을 소멸하는 것도 바로 인연의 이치를 잘 아는 거. 인연의 이치를 잘 아는 거. 모든 것은 인연의 이치, 인과 이치대로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왕 궁전실 체포하고 마왕의 궁전을 다 꺾어서 파하고 인연을 모르는 게 마왕의 궁전입니다. 마구니의 궁전이 인연 모르는 게 마왕의 궁전이다. 무슨 뭐 어떤 무슨 조폭처럼 그런 그 단체가 있는 게 마왕이 아니에요. 인연의 이치를 모르는 게 곧 마왕의 궁전이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은 사정없이 당하게 되고 중생이 막 한재미라면 중생들의 예막 이게 가릴겠자 그 눈에 뭐가 끼인 것을 막이라고 하잖아요. 예막을 다 재멸한다. 뭐가 끼어 놓으면 인연이 안 보이는 거야. 인과가 안 보여. 그저 욕심만 나타나 가지고 눈을 캄캄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 뭐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든지 고급 공무원들 특히 고급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뭐 영향력 있는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인과를 잘 알아야 돼. 그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인과를 모르고 인과를 지키지 않고 인과의 법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니까 그 파장이 오직 큽니까. 저 아주 저 밑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청소하는 사람이 무슨 부정 좀 저질러 봐야 그 뭐 청소 도구 한 개쯤 저기 집에 훔쳐가는 정도지 다른 거 어디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근데 영향이 있는 고급 공무원들이 부정을 저지르면 그런 거 천배 만배 더 크게 부정을 저지르거든요. 그래 그만치 이제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거라. 그러한 것들이 세상을 아무래도 살기 좋게 하고 밝은 세상 맑고 향기롭게 만들려면은 세상을 모든 사람들이 인과를 알아가지고 인과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그 인과를 잘 지키는 거 그렇게 하면은 세상은 차츰차츰 이제 정화가 됩니다. 정직하고 그 고급 공무원들이 정직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럽니까? 참 그거에 세상 그래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도 뭐 큰 자리에 이렇게 오르면은 좀 그런 어떤 그 무슨 저기 선언을 좀 해가지고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선언을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좀 뭐 처음부터 정치에만 발을 들여놔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겠죠. 그런데 불교인이 불교만 가지고 자꾸 주장하면은 좀 그러니까 우리 조선 중엽부터 초기부터 거의 초기부터 뭐 유교가 지배해 왔으니까 유교 사상을 정치의 기조로 삼았으니까 유교라도 훌륭하죠. 유교라도. 명심보감 같은데 얼마나 참 그 선인 선과 악인 악과에 대해서 선악에 대해서 얼마나 잘 밝혔습니까? 이제 분별 심부동하여 모든 분별을 떠나서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했어. 선요 열애지 경계로다. 열애의 경계를 선요 잘 요달함이로다. 잘 알다 이런 말입니다. 잘 알미로다. 삼세 이망
실 이제하고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의심의 그물을 다 이미 제하고 다 이미 제하고 그것도 역시 인과의 이치입니다. 어제 열에서 기정신하여 열의 처소에서 청정한 믿음을 일으켜서 열의 가르침입니다. 열에서라고 하는 것은 열의 처소에서 이 화엄경 가르침 같은 이런 거죠. 이런 데서 청정한 믿음을 일으켜서 이신득성 부동지하니 믿음으로서 부동지 움직이지 않는 지혜를 이루니 이루니 지청정고 해진실이로다. 지혜가 청량한 까닭에 이해가 진실하도다. 그렇죠. 마음이 투명해가지고 지혜가 청정하면 그 나머지 다른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모두가 진실하죠. 위령 중생 덕 출리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출리를 얻게 해서 미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출리, 출리란 말 자주 나오죠. 번뇌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인과의 이치로부터 미혹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사는 거, 인과대로 사는 거 그거예요. 인과 이치, 인연의 이치를 잘 알면은 부당하게 욕심 부리지 않을 것이고 부당하게 욕심 부리지 아니하면은 그런 대로 마음이 편안할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요. 부당하게 욕심 안 부리는 게 마음이 편안해. 자기 분대로 자기 지어놓은 인연대로 살 줄 알면은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단일 포목으로 제일 법공양을 많이 한 것이 108자재인데 그게 16만 권을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16만 권이 13만 권 13만 권을 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내가 그 무엇을 보고 그걸 법공양 하겠다고 이제 딱 그 결심이 굳어졌는가 하니 성공의 삼박자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 성공의 삼박자. 무엇이 성공한 인생이냐? 무엇이 성공한 인생이냐? 인연에 순응하고, 인연에 순응하고, 인연을 파악하고, 인연을 창조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삼박자야. 그래, 그런 인연 따라서 인연의 이치를 알고 사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 아주 확대 해석하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성공의 삼박자, 법고산사의 그 성엄 스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공의 삼박자 놓고, 인연을 순응하고, 인연을 파악하고, 잘 파악해야 돼. 인연이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돼. 그러고 나중에 늦게서 후회하지 말고 이거 뭐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뭐 또 인연은 운명하고 달라서 자기 창조하는 대로 가. 자기 노력을 해서 인연을 지으면은 지어진 대로 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다 싶어도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창조해 나가. 창조해 나가면 또 좋은 인연 관계가 돼. 그게 인연의 그 특징입니다. 그 운명하고는 전혀 달라요. 운명은 정해졌기 때문에 그대로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아무리 일이 날이 가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물이라도 어디서 끌어다 대주고 하면은 그래서 이 고비만 넘기면은 곡식이 그런 대로 견뎌나서 나중에 좋은 결실을 맺어 오잖아요. 그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인생사도 인간관계도 똑같고 무슨 뭐 농사짓는 일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영 위령 중생 득 출야야 출리함을 얻어서 진어 후제 보요이 코대 모두 후제까지 저 미래입니다. 후제라고 하는 것은 미래까지 널리 유익하게 하되 장시 근고 심무렴하며 오랫동안 근고 부지런하고 고통 힘들더라도 마음에 싫어함이 없으며 뭐 편안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사 의뢰의 노력해야 되고 근 부지런해야 되고 의뢰의 고생해야 돼 좀 힘들어야 돼 그게 고쳐야 그래서 심무렴이라 뭐 당연히 하는 거다 아니, 여름에는 의뢰의 당연히 더운 거지 당연히 좀 땀 좀 흘려야지 땀 안 흘리려고 계속 하다가 한기병 들려 조금 흘려줘야 돼요 약간은 지나치게는 안 되지만 내지 지옥 역 안수로다 지옥이라 하더라도 또한 편안히 받아들인다 거기까지 보살은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에 놀이터가 돼야 돼 그 지장보살 같은 이는 지옥을 놀이터로 삼잖아 놀이터 그 출근을 어디로 한다? 지옥으로 하는 거야 지옥에 가서 하루 종일 놀다 오는 거야 야, 참 근사하잖아. 하여튼 불법 참 대단해. 우리가 뭐 당장에 몸이 실천에 옮겨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그 선인들의 가르침 또 그런 불보살들의 그런 행적 이런 것은 참 위대하잖아요. 정말 근사하잖아. 또 그러한 것이 뭐 전혀 허구가 아니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제 공백회 정음생 같은 이들은 처음에 조그맣게 그렇게 발심해가지고 지금 그를 따르고 그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자원봉사자가 1,500만 명이야 1,500만 명 거의 한 500만 명만 더 하면 대만 인구하고 거의 맞먹어 대만 인구가 2천만 좀 넘거든요 이야 대단하잖아요 연약한 비군이 한 분의 원력이 그렇게 되는 거야 지장보살, 관세음보살도 아마 힘들걸. 조금 죄송하지만은 그런 것이 이 불법에 의해서 그런 단체와 그런 스님을 탄생시킨 거예요. 허구가 아니에요. 이런데 이런 이야기가. 무슨 내지 지옥도 역 안수라 편안히 받아들인다. 지옥 고통도 편안히 받아들인다. 그분이 처음에 발심한 게 병원에 신도님이 그 저기 저 그 입원해 있는데 가서 면회하고 나오다가 피가 많이 떨어져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보니까 저기 고산 지역에 가난한 산모가 와가지고 입원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보증금이 없어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흘린 피라 그게 예. 얼마나 그 마음 아팠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최소한도 내가 아는 이 지역에서는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은 없게 하겠다. 이렇게 원력을 세운 거라. 그래서 병원 대형 병원이 지금 뭐 그 대만에 6개인가 세워져 있고 큰 병원 부산대학병원 같은 게 6개인가 세워져 있고. 미국 그 저기 미국이란다 대륙에도 중국 본토에도 지금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아, 참 대단하죠. 한 사람의 원력이 그렇게까지 발전했습니다. 그 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장시 근고 심무렴하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마음에 싫어함이 없으며 지옥과 지옥이라 하더라도 또한 안수한다, 편안히 받아들인다.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그래 안 했습니까? 다 그래 했어요. 그 마음이 좀 더 확대가 되는 것이에요. 좀 더 확대가 되면은, 그게 이제,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같은 그런 거, 정음스님 같은 그런 이들의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부 우리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씨앗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키울 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했어요. 복지 무량 개구족하고 복과 지혜 한량 없이 다 구족하고
중생 근욕실 여지하며 중생의 근기와 욕망, 중생들이 어떤 근기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 알며 실요지하며 극제 업행 무불견하여 모든 업행에 업으로 지은 행위, 업에서 나오는 행동, 안 보는 게 다 없이 다 보아서 여기 소락 위 슬법이로다. 그들이 좋아하는 바와 같이 그 소락과 같이 해서 위하여 설법한도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복과 지혜를 다 구족하고 중생의 근기와 욕망을 다 알고 그들의 중생들의 업으로 하는 행동이 어떤지를 다 보아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바대로 위하여 설법합니다. 요지 일체 공고하고 일체 법이 공하여 아가 없음을 요지하고 자념 중생 항불사하며 궁극적으로 왜 그렇게 몸을 던져서 헌신할 수 있는가? 보살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가 말이야. 자기라고 하는 것은 추호도 남아있지 않고 자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일체법이 공하다, 무하다. 나는 없단 말이야. 공부와 공과 무하라고 하는 것을 환하게 잘 알아. 궁극에 가서 이 몸 하나 뭐 어디 남아있는 게 있나요? 없어. 뭐 죽어서 후손들이 그냥 화묘를 그냥 왕들의 묘같이 써놓는다 한들 써놓는다 한들 그건 뭐 하는 거냐 이거지. 자기에게는 오히려 저승에 가는데 빚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묘 그거 할 거 없어요. 그리고 그거 전부 가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생을 받아서 출발하는 사람에게 빚만 돼. 오히려 빚만 돼. 그 전부 자기 앞으로 그게 말하자면은 지출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화묘 써놓으면은 그 사람 앞으로 지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지출을 언제 다음 생에 가서 갚아야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치가 전부. 자녀들이 해줘도, 어디 그게 자녀 것입니까? 자기 앞으로 했으니까 전부 자기 앞으로 지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 생에 다 갚는 거라, 그거. 그 불교를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적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돼. 일체 공과인 줄을 요지해가지고서 자념으로 중생 항불사라 자비의 마음으로서 중생들을 잘 생각해서 항상 버리지 않는다. 중생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아서 이 일 대비 미묘음으로 하나의 큰 그 자비의 미묘한 음성으로서 보입세간 이연설이로다. 널리 세간에 들어가서 연설한도다. 아무리 뭐 위대한 설법, 위대한 경전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말이다라고 하지만은, 이 사바세계는 음성이 교체라, 음성, 말로 이제 일단 설득하는 것이 교화의 본체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늘 가서 설법을 했죠. 설법으로서 사람들을 깨우친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광명조세라. 광명으로서 세상을 비친다. 방대광명 종종세가야 큰 광명 가지가지 색깔이 있는 큰 광명을 놓아서 보조중생 제흑암하니 중생들을 널리 비춰가지고서 흑암을 제하니 캄캄한 것을 제한다. 이것도 인과의 이치를 깨우쳐주는 게 중생들의 마음속에 흑암을 제하는 것이지 물론 뭐 다른 이치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그거예요. 그 이치 모르고 정치인들 고급 공무원들이 부정을 저질러가지고 전부 캄캄한 데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결국은 캄캄한 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두 사람씩이나 감옥에 가 있다니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꼴이냐고.
물론 거기는 정치적인 뭐, 그 뭐, 우리가 모르는, 우리 서민들은 전혀 모르죠. 모르는 정치적인 음모도 있을 수가 있고, 보복성도 있을 수가 있고, 실제로 죄를 지었어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어요. 이거 한 가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뭐, 보복이다. 단순히 보복만 아니야. 전혀 뭐, 그 사람 아무 잘못도 없다. 이것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데 나는 알려고 안 해. 워낙 거기가 복잡 미묘하니까. 아무리 알려고 해도 우리는 몰라. 서민들은 사실 자세히 모릅니다. 보도 나는 거예요. 전부 엉터리입니다. 전부 그거는 못 믿을 보도예요. 그러나 보도는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는 거지. 그래, 뭐 저것들은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국회의원들이 카메라 오거든 싸우자 이러네. 카메라 오거든. 그래, 카메라 오면 막 싸우는 같이 하고는 카메라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막 웃고 저끼리 막 그냥 농담하고 그러는 거야. 세상에 그런 인간들이라 그게. 아, 그게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 어디 한두 번 알려진 거예요. 전부 연기라 연기. 네, 이제 뭐, 이제 이쯤 돼가지고 뭐, 그냥 할 소리 다 하지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네. 광중보살 좌연하야 광명 가운데 연꽃 뒤에 앉아서, 광명 가운데 보살이 연꽃 뒤에 앉아서, 위중철양 청정법이로다. 중생들을 위해서 청정한 법, 아주 뛰어난 법, 훌륭한 법을 철양하는 도, 드날리는 도다. 그랬어요. 그러죠. 우리는, 나는 첫째, 현전 대중, 지금 여기 앉아있는 대중들을 제일 우선으로 늘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염화실 카페, 그건 이제, 내가 또 아주 거기는 한 2만 명 대중이 또 이제 있으니까, 그건 이제 전 세계에서도 또 인연 따라서 다 보고, 그래서 염화실 카페 전부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TV로 지금 찍어가지고 TV에 또 방영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유튜브에 또 많이 올려요. 거기에서 보는 사람도 또 많아요. 조회수가 뭐 몇백씩 되니까 그것도,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순서를 정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현전 대중 그래요. 그 옛날부터 현전 대중이라 그렇게 합니다. 앞에 있는 대중. 그 다음에 염화실, 다음 카페, 염화실. 그 다음에 TV, TV에서 이제 방영되는 거. 그 다음에 유튜브까지,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게 또 그 파급 효과가 상당합니다. 대단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기술이 이제, 생겼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서 부처님 법을 그렇게 전해야죠. 국회의원 뭐 내가 아무리 국회의원 욕해도 그 사람들 이 내 법문 들을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뭐 누가 전화 할 사람도 없고 뭐 겁날 것도 없고 그래요. 또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토청정이라. 일모단 현중철하야 한 터럭 끝에다가 온갖 세계를 다 나타내서 제대보살계 충만하니 그 세계 터럭 끝에 나타난 그런 온갖 세계가 그 세계에 많고 많은 보살들이 가득히 있어. 중해지의 각부동의원을 거기에 있는 보살들이 중해가 그 보살들의 대중들 지혜가 각각 같지 아니하거늘 신령명료 중생심이로다. 그들이 또 중생들의 마음을 환하게 아는도다. 이건 이제 뭐 우리가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것도 내가 자주 이제 이치를 설명하는데 정말 일미진중 함시방이 한 먼지 속에 시방세계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한 몸이 100억조의 세포를 가지고 있고 그 100억조의 세포에서
또 낱낱 하세 보마다 100억조가 있고 계속 그게 분화하면은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사람뿐만 아니라 뭐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옛날에 제주도에 그 난원을 그 견학을 했는데 그때 막 이제 그 난 그 분양하는 거 그걸 이제 배양해가지고 난을 배양해가지고 막 다량으로 생산해내는 그런 기술이 막 도입이 돼가지고 할 때 가서 견학을 했거든요. 그래 난 잎을 갈아가지고 거기다 약품 처리를 하면은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도 아니야 한 방울보다 더 작은 아주 미세한 입자가 전부 난이야. 그리고 꽉 올라오는 거야. 어제 한 거 그다음에 뭐 그저께 한 거 그저께 한 거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매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자란 것이 다 이렇게 순서대로 있어. 난잎 하나를 갈아가지고 약품 처리해서 적당한 온도에서 키우면 이 난이 수천 수만 포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내가 거기서 보고는 아주 감동을 하고 야 기술이 여기까지 왔구나. 난만 그런 줄 알아요. 모든 동식물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렇습니다. 그게 일미진중 함시방의 도리이기도 하고 한 먼지 속에 시방세계가 다 들어있다. 여기에 이제 일모단에 작은 트럭 끝 앞에 트럭 끝에 온갖 세계가 있고 그 세계는 보살들이 충만해 있다. 거기에 있는 보살들은 또 지혜가 각각 같지 아니해. 중생심을 환히 들여다보고 안다. 그 다음에 중생환이라 중생이 환희하다. 시방세계 불가설에 가히 말할 수 없는 시방세계 저 넓고 넓은 세계 일념지행 무불진하여 한순간에 돌아다녀서 다 하지 아니함이 없어. 다 돌아다닐 수 있다 이 한 생각에 저 수백억 광년 멀리 떨어진 곳에도 빛으로 가려면 수억 년, 수백억 년 달려야 되지만 그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 빠른 빛의 속도로도 가야 돼 그렇게 가야 걸리지만은 우리의 진여불성의 작용으로 간다면은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0.1초 만에 가는 거예요. 일념주행 무불진이라 시방세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넓고 넓은 저기 다중우주 저 더 넓은 은하계 거기에 한순간에 가서 다 하지 아니하면서 다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중생 공양불하고 중생들을 이익게 하고 부처님께 또 공양 올리고 의예 불소의 문 심의로다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깊은 뜻을 묻는 도다. 화엄의 그 궁극적 이치는 이 세상이 그 존재하는 존재 원리를 깨달음의 안목으로 이렇게 확연히 드러내면서 거기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흙 한 줌 돌 한 개에서 45억 년의 그 지구의 역사를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중생제도 그저 화두가 중생이니까 사람이 우선이니까 뭐 사람이 먼저다 하는 그런 광고 요즘 잘 나오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요 다른 뭐 문제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있는 돌 하나만 가지고도 지구의 역사를 다 알아요. 뭐 우리나라 돌만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돌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 그 물 한 방울의 역사가 몇 년인지 아세요 혹시? 45억 년이야. 지구가 생길 때하고 맞먹어. 지구가 물론 지구가 생기고 지구가 어느 정도 식고 나서 물이 생겼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그 물이 오기까지는 다른 경로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45억 년도 짧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부정불감입니다. 본래 부정불감. 그저 변형할 뿐이야. 변화했을 뿐이지. 예. 그렇습니다. 어제 열에 작부상하여 모든 열에게 부처님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을 지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을 지어서 위리 중생 수각행하며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깨달음의 행을 닦으며 뭐 아버지 하나님이 뭐 저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있네. 예. 여기도 있어. 어제 열에 작부상 모든 부처님인데 열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을 지어서 위리 중생 각 수각행하며 중생을 이익하게 해서 깨달음의 행을 닦으며 법계 보입이라 법계에 널리 들어간다. 왜 이 우주 법 우주를 불교에서는 법계 하느냐? 법은 뭡니까? 진리 아닙니까? 진리의 세계라. 진리가 없는 곳이 없어. 어디든 다 진리에서 먼지 하나에서부터 저기 뭐 드넓은 우주에 이르기까지 전부 진리로 돼 있다. 그래서 법계라고 이름을 합니다. 물론 우리 마음은 뭐 말할 것 없이 그 속에 함께 포함되고요. 지혜 선교로 통 법장하여 지혜 선교, 훌륭한 선교, 훌륭한 지혜 이런 뜻입니다. 지혜의 능숙함으로 뭐 쉽게 정직하게 표현하면 그 말이 지혜의 능숙함으로 법장을 통달해서 법장은 뭡니까? 이 저기 경전 이런 법의 창고, 법의 창고를 통달해서 심입 지쳐 무소차기로다 깊이 지혜의 곳에 들어가서 집착하는 바가 없음이로다. 수순사유 서울 법계를 수순하고 사유해서 법계에 대한 이야기를 법계를 경무량급 불가진하며 법계에 대한 설명 온 우주가 진리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급이 지나도록 설에서 다 하지 않는다. 한량없는 세월이 지나도록 불가진이라 아무리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도 다 할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수순사유 설법계 수순하고 사유해서 법계에 대한 설명하는 것을 경무량급 불가진하며 무량급이 지날 때까지 설명하고 또 설명한다 하더라도 가히 다 하지 아니해. 지수선이 묻혀서나 지혜가 비록 잘 들어가서 처소가 없으나 지혜가 그런 그 법계에 잘 들어가서 들어가지만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묻혀서나 무유 비렴 무소차기로다 비렴한 바가 없이 집착한 바도 없더라. 피곤해 하거나 싫어함도 없고 또 집착하는 바도 없음이로다. 그 다음에 이 불종성이라 삼세 재불 가중생하여 불종성의 부처의 종자 성품에 들어간다 이 뜻인데 삼세제불 가중생이라 우리 모두 삼세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 집에 태어나서 이미 우리는 부처님 집에 태어나서 정득 열의 묘법신하고 열의 묘법신을 정득하고 열의 묘법신을 정득하고 특히 우리가 화엄경 공부를 하는 그 불자로서는 더욱더 이런 데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뭐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특히 이제 화엄경까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이제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아들 딸이다 불가 중에 태어났단 말이야. 부처님의 아들 딸이다. 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세종대왕 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다고 뭐 다 잘나고 뭐 다 착한 일하고 다 왕족같이 생활하고 그렇지 않았잖아요. 별별 사람 다 있었지. 예. 왕자도 별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부처님 아들 딸이라고 해서 뭐 금방 하루아침에 무슨 뭐 부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니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질 것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왕족도 개망나이도 많은데 부처님 아들 딸이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못 미치더라도 역시 부처님의 아들 딸이다. 이런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득 열애 묘법신이라 궁극에 가서는 열애의 미묘한 법신을 정득한다. 그리고 성불 현실아 부처를 이루어서 나타내 보인다. 보위 군생 현 중세기 널리 군생을 위해서 중생들을 널리 위해서 온갖 모습을 다 나타내는 것이 비어 환사 무불작이라 비유컨대 요술쟁이 요술쟁이가 무슨 일이든지 짓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그 마술하는 사람들 보면 희한하죠. 그 참 신기하지. 그 전부 눈속입니다. 전부 눈속입니다. 사람 뭐 그 동강을 내고 그러잖아요. 막 거기다 뭐 톱을 넣고 칼을 넣고 해서 동가리가 나가지고 뭐 여기에 한 사람 저쪽에 여기에 이제 머리 쪽이 있고 저쪽엔 다리 쪽이 있고 그런데 그 전부 눈송이입니다. 거기에 또 따로 사람이 있고 이쪽에는 이쪽대로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 그 저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나눠지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 이 몸뚱이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큰일 나는데 온 몸이 그렇게 나눠져가지고 여기 무슨 뭐 허리가 있고 저기 목이 있고 이쪽에 다리가 있고 거기도 한 사람 저기도 한 사람 저기도 한 사람 그냥 감춰놨을 뿐이야. 자,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있어. 그래, 그 이제 환사라는 게 이제 옛날부터 있었나 봐요. 그 요술쟁이들, 마술사들, 그런 이들이 짓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혹현 시수 수승행하고 혹연. 처음에 수승한 행을 닦음을 나타내고 혹현 초생급 출가하며 혹은 처음에 태어나는 것도 나타내고 출가하는 것도 나타내 보여. 그 다음에 혹현수와 성보리하고 혹은 보리수 밑에서 보리를 이룸을 나타내고 보리 이룬다 깨달음을 이룬다. 여긴 보리라고 하면 깨달을 각자의 뜻입니다. 보리를 이루고 보리 이름을 나타내고 혹현 중생 시 열반이로다 혹은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열반도 보인도다. 그 우리 불자들이 그 부처님 나라 인도에 가가지고 성지 순례를 쭉 하는데 제일 감동 받는 곳이 열반상 부처님이 열반한 자리에 거기 가면 전부 울어. 부처님이 열반은 2600년 전에 열반했는데 지금 막 울고 있는 거야, 가가지고. 우리 불자들 참 착해요. 착하고 감정도 풍부하고 막 감동. 2600년 전에 열반에 들었는데 지금 막 거기 가서 운다. 제일 감동을 많이 해요. 제일 편안한 자리는 어디냐? 금강경설한 그 기원정사. 거기 가면 다 넓기도 넓고 참 그 제일 좋은 절이고 그 사리불이 그 말하자면 설계를 하고 감리를 했는데 거기가 제일 아주 그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단락은 조금 기니까 오늘 본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화엄경 그 이세간품에서 우리가 서문 읽었던 거 그 너무 감동적입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의 진정한 놀이터가 아주 어디인가 나의 놀이터는 어디인가 오늘 오전까지는 좋은 놀이터에 왔는데 그 다음이 문제야 이제 그 다음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